아,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선입니다. 카페 질문 게시판에 슈퍼피님이 한 며칠 동안 계속 연필 깎는 걸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왜 연필을 깎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계속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한 큐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그냥 한 큐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런 거고, 그냥 연필을 이렇게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필 표면이 이렇게 깎여 올라간 것 같은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으신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이고요. 원형으로 지금 하셨는데, 아마 과정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폴리곤 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육각형이고요. 폴리곤 각 바꾸는 것도 질문하셨으니까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싹다 요번에 한번 다 정리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은 이제 기본으로 지금 육각형이 되어 있는데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로 3을 치고 엔터를 치면 마우스 커서가 3이 바뀌면 내 상태로 그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6을 치고 엔터. 예, 키보드에 스페이스가 아니라 엔터입니다. 엔터를 치고 그리면 네, 육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또뭐 팔각형을 그리고 싶다. 뭐다 똑같겠죠? 뭐 8치고 엔터 치면 팔각형. 뭐 75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75치고 엔터를 치면 75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연필이다 가정을 하고 네, 일단 팔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섹트니 이런 기능을 써야 되니까 사실은 스케치업이 1대1 모델링보다 사실은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방법을 설명하는 걸로 해서 딱 따로 사이즈를 맞춤을 하진 않고 그냥 대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육각형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연필이고 스케치업 기능도 설명을 할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곽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 포인트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 다각형의 센터를 잡아주죠. 자, 그래서 연필 심도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적절한 높이로, 안에 것부터 먼저 올릴까요? 밖에 거를 올리면 귀찮으니까, 예. 안에 걸 먼저 올리고, 얘도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해서,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연필 까만색이니까요. 예, 심 까맣게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연필이 만들어졌죠? 자, 일단, 예, 그룹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연필이 지금, 칼로 잘리는 거니까,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이렇게? 연필처럼 보이게. 자, 칼이 잘리는 거니까, 자, 칼이야, 이렇게. 자, 디테일하게 그릴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보통? 예, 칼날의 단면이 이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칼날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이 잘라내야 될이 어떤 객체라든지, 자를 객체라든지, 모양은 어차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 칼을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네, 다음에 각도를 살짝 좀 틀어줘야 이렇게 잘리는 것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칼이 너무 깊게 이렇게 되면 연필 심까지 잘리니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게 이 객체의 센터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건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고 잘라내고 어차피 지울 거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인터섹트의 기본 기능 카페에서 팁 게시판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얘랑 둘다 지금 현재 그룹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그룹 해제를 하고 얘도 그룹 해제를 합니다. 자, 그럼 얘랑 둘다 아무것도 그룹이 아닌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인터섹트 페이스에서 위드 셀렉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객체 서로 교차 지점을 빼주게 되죠. 자, 해서 기능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불필요한 부분 이제 지워볼까요? 예, 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선이 나가는 것도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연필에서 요 부분이 지금 잘려나간 부분인데 요 부분이 사실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요렇게 말려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두죠. 예. 복사를 하나 해두고 요거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지워주시면 인터섹트가 서로 둘다 그룹이 아닌 상태로 지금 빼냈기 때문에 요거 다 면이 지금 생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면이 뒤집혀 있으니까 리버스페이스에서 면을 돌려주면 면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미리 뒤에 면이 뚫려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면 만들었고요. 자, 일단 다음 작업을 위해서 요놈 다시 그룹화 짓고요. 다시 요놈도 그룹 지금 제가 단축키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되고, 뭐 제 강의 보셨던 분들은 뭐 그룹 메이크 그룹 정도야 단축키 쓰실 거니까. 자, 메이크 그룹이요. 자, 한 다음에 그대로 빼냈으니까 얘가 다시 그대로 오면은 100% 딱 이가 맞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살짝 휘기만 하면 이 작업은 끝입니다. 자, 휘기하기 위해서 일단 상자를 하나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휘어야 되니까, 자, 요 상자가 뭐 지금 할 작업의 어떤 축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작업 끝나면 지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것은 이제 요거 프레도 스케일의 요 레디얼 블렌딩이라는 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휘어질 예, 휘임이 시작될, 자, 가운데서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찍고, 자, 끝점 찍고 다시 끝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는 겁니다. 예,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 루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요런 기능을 쓸 거니까요. 자, 해서 이제 요놈을 휘 걸죠. 요놈을, 자, 해서, 자, 왜 사각형을 그렸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X축의 평행한 면을 잡기가 힘들죠. 지금 예, 육각형이 지금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축의 평행한 그 면을 잡으려고, 자, 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레디얼 밴딩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상태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커서를 옮겨도 이게 고정이 되죠. 자, 해서, 자, 여기서부터 깎이겠죠. 여기는 사실 파고 들어간 면이니까 여기는 안 깎이고, 그 지금 잘라낸 면이 요렇게 클릭해서 날리면 요렇게 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떼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루비는 다시 원래 위치대로 돌리고요.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얘랑 얘랑 지금 따로 그룹이다 보니 이런 선들이 생성이 되니까, 자, 다시요. 그룹 해제하고요. 그룹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지워도 되죠? 자, 요 부분도 지워도 되죠.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 그, 자르면. 자, 요렇게 해서, 뭐, 요 부분은 이제 뭐, 요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처리를 해주면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면이 깎여져 있고, 연필에 칼을 넣은 것 같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땀이야, 매핑이야, 뭐, 하기 나름이죠. 자, 해서, 자, 요 부분은 연필 색깔을, 아, 연필 색깔을, 이걸 나무 색깔로 할 걸 그랬네요. 자, 다시. 자, 뭐, 나무, 매핑을 더 주면 더 정교하게 나오겠죠? 자, 이게 나무 다 치고요. 자, 연필의 테두리 색깔은, 뭐, 이런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연필이 깎여서, 연필의, 뭐, 표면, 연결이 되고요. 연필의 색깔, 그 다음에 연필의 내피, 나무겠죠? 네, 나무, 뭐, 흑연. 이렇게 작업이 끝난 다음에, 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원하시는, 아까 질문에,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요런 과정이 자연적으로 될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요거 잘라낸 면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뭐 이거에서 지금 헤맨다 이러면 뭐 스케치업의 기본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뭐 사실은 이렇게 연필을 깎을 일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며칠 동안 힘들어 하시길래 동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